자, 오늘의 할 게임. 고온가리의 모험입니다. 정말 거지 같은 게임이 아닐 수가 없죠. 일단은 방제를 바꿔줘야겠죠. 고온가리의 모험 클리어한다. 오케이. 자. 휴, 드디어 좀 있으면 마을인가? 마을에 가서 마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 이동 키는 이거고, 결정 키는 C, 또는 엔터, 취소 키는 X입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죠? 일단은 영광굴비가 널 먹어주지. 흔히. 아. 이렇게 천천히 죽이시면은 됩니다. 천천히 죽이면은 안될게 없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힐을 하고 계속 때린다. 이것이 바로 메비우스의 띠. 으니? 다시 해보도록. 저거는 사실 못 죽여요. 예. 일단은 위로 가면은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야, 여기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 마왕? 마을의 둥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더군. 거기로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아니, 내가 왜 도영이를 이딴 게, 왜 이런 걸로 했을까? 어지러워. 뭘 봐? 취한다, 취해. 아, 고객이구나. 다비키야. 아, 이 녀석은 또 걸렸네. 널 먹어주지. 은희. 아니, 미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이브를 해놨지. 아까 그 둥이의 집 위로 가라고 했는데, 둥이의 집, 마침 여기 있군. 좋아, 구해다 주지. 뭐지? 내 얼굴인가? 은희? 굿. 우선은 여기로, 아니다, 여기 말고. 세이브. 일단은 레벨업을 해야겠죠? 근데 또 하려니까 또 귀찮네. 아니. 얘들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운영자님. 너무 센거 아니에요? 헐. 공갈배기, 오케이, 나이스. 아, 미친.
아이 참. 나 죽어. 야, 나 죽어. 33, 19, 22, 15, 5. 아이, 뭐 게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거지 같군. 시작부터 공갈배기로 상대해주지. 오케이, 공갈배기. 오케이. 야, 공갈배기 지전인데? 지전. 프로 하이. 일단은 마을에 가서 회복을 해줍시다. 여관에 가면은 편히 쉬다 가세요 하면은 체력과 만화가 모두 회복되었다. 오케이, 굿. 이거 빨리 세이브를 해줘야겠죠? 혹시 뭐 장비 같은 거 아무것도 없네. 있을 리가 없지. 아, 공갈배기! 아, 공갈배기. 미친. 아, 미.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돼, 하지 마! 오! 어! 다행이야. 오. 오케이, 레벨업. 자, 우선은 세이브를 한다. 여기.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지금 돈이 얼마 있죠? 돈이 11,000원이네요, 11,000원. 11,000원 정도면은, 무기 하나 사도 되겠지? 어서오세요. 오케이, 이게 8,000원이구나. 오케이. 8,000원, 이거 있으면 게임 셋이지, 그냥. 게임 셋이지, 게임 셋. 장비서. 이거 끼고, 오케이. 세이브. 매각 필요. 파랑님 안녕하세요. 하이. 오케이, 이제 지전 세지겠지? 아까 얘네들한테 죽었지? 공갈배기. 오케이, 그 지전. 야. 오, 돈, 헐, 돈 대박 많이 주는데? 오케이. 그리고 저기 뭐지? 아, 잠시만, 재채기 나왔고. 재채기. 세이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집이 하나 있어요. 좀 끄트머리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음표라고 적혀있죠. 보시면은 이거를 팝니다. 이거 굉장히 개 사기템입니다. 근데 1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모아서 사야겠죠. 굉장히 좋은 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언제 모으냐고요?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쉽게 모으는 방법을. 이제 그냥 원킬이네, 원킬. 그냥 공격해도 공갈비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아이 미친. 꺼져. 내가 그럴 줄 알고, 바로바로 1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 나이 새, 뭐야, 아이스? 어, 미친. 아이, 잠시. 너무 센데, 얘네들? 아이, 미... 오. 아, 미. 안, 아, 아. 아.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수련을 한 다음에 수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벨업을 하고 뭐 스킬 같은 거 새로 안 배웠나? 아, 왜 공갈배기밖에 없어? 스킬 안 넣었나, 이거? 레벨 10대 배우나? 오, 크리티컬 뜨면 2000 뜬다, 와. 야, 이거 운영자가, 헬하운드, 너도 이제 젖밥이야. 은희? 은희? 아, 저 미친 망했다. 배놈 걸렸다. 안 돼. 어? 제발. 436. 328. 200, 280. 회복! 오, 나이스. 젖밥이군. 굿, 세이브. 아니, 은희? 아이, 미친.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아이, 미친. 포션이요? 도망치고, 저기, 왼쪽 숲에 가서 한번 싸워볼까? 아, 이거 배놈 걸리면 안 되는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레벨업? 랩 몇이야, 지금? 9? 어? 페인트 어택? 오, 페인트 어택. 오케이.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여기서. 아,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세이브. 페인트 어택. 아이, 미친. 아이. 아이, 잠시만. 아이. 오케이, 페인트 어택. 아이, 참. 이런 쌍놈의 새끼 쌍놈 이것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을 수가 없죠. 오케이. 아니, 여기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벌써 가면 안 돼요. 너무 이른 판단이었어. 공갈배기. 아니, 공갈배기가 1500 달고, 페인트 어택이 몇 달지? 1500. 뭐야. 뭐지? 그렇지. 와사비가 뭘안 해. 대신 스턴이지, 스턴. 페인트 어택은 대신 스턴이 걸립니다.
저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임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 잠깐만. 돈이 오, 10만 원, 10만 원. 그래, 10만 원을 모아. 10만 원을 모으면 게임 셋이지. 10만 원을 모으자. 오케이. 10만 원만 모으면 게임 셋이지 그냥. 얼마 있어? 83,300원. 오케이, 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다. 님들 그거 아세요? 이거 나중에 썩소도 맞나요? 썩소. 나중에 썩소가 동료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10만 원, 굿. 오케이. 좋아서 10만 원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를 하면 되겠군. 여기 들어가서, 용가족 블레이드를 삽니다. 능력치를 한번 볼까요? 뭐야? 아, 왜 방패야? 물리방어랑 마법방어가 더럽게 많이 올라가네요. 오, 굿. 지지연. 이거라면은 저기 왼쪽 숲에 가서 이제 싸울 수 있겠지? 굉장히 세졌어. 뭐야 이 초무래기들은? 뭐야 이 초무래기들은? 무기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닌가? 맞는데? 아닌가? 한번 싸워볼까요? 아, 공갈배기? 0. 미스. 0. 아, 정말 제작자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 굉장한 게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와, 21,000원. 경험치 2,100이나 줘. 와, 개 많이 주네. 헐, 바로 레벨 14. 헐. 필요 없어, 임마. 나 이제 너네들 필요 없다고. 여기가 상자가 있죠. 10만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10만 원을 못 모으면은 그냥 여기서 얻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아, 여기 가기가 어렵네요. 지금 보니까.
아하, 공갈배기. 여기서 레벨업을 조금 해야겠죠? 이 조물애기들 상대하면서. 아, 이 새끼들 상대하기 귀찮네. 샌드맨님 안녕하세요. 어디? 이름이 저 몬스터 이름이 코카트리스? 코카트리스인데 왜 생긴 게 닭이야? 코카트리스가 뭐지? 오이님 안녕하세요. 하이. 그게 랩 몇이야? 16? 아이 뭐야? 아이 꺼져. 아이 뭐야? 아 나 이제. 오 40 헐. 헐 뭐야 뭐야. 쟤네 왜 이렇게 세냐? 아이 그 닭만 약한 거였잖아. 다른 애들 왜 이렇게 세? 뭐야? 그리고 지금 퀘스트를 받았는데 저기 뭐야 케르빔의 깃털을 구해야 되는데 뭐야 이제 꼬마애들 정말 시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난 우키야. 아, 그 썩소를 영입을 하자. 썩소 영입. 지금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또 바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 잠시만. 은희.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 노래방. 내 딸이 마왕에게 납치됐어. 동쪽 숲에 그 기사단의 대장이 있다네요. 동쪽 숲에 가면 있을 것이요. 우리 기사단 대장을 만나러 가볼까요? 굿. 아니 그 전에 잠시 아니 아 은희 미친 세이브를 해주고요. 이 앞은 동쪽 숲입니다. 정말로 위험하니까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길. 설마 죽겠어? 용가족 플레이트. 어? 설마. 어이 생긴 거 봐라. 이거 엄청 세게 생겼는데? 봤어요 방금? 엄청 썩스랜다. 헐 미친! 뭐야 이게? 헐. 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헐, 왜 이렇게 쎄? 당신이 기사단 대장인가? 국왕님께 말씀은 들었다. 도와주도록 하지. 썩소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굿. 이제 천하무적이군. 썩소 레벨 50. 역시 기사단 대장이군. 굿. 가자. 썩소, 너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잠시만. 다크니스. 아니?
15,000이라니 만이라니. 아이 미친. 공격을 할 수가 없네. 죄송해요. 이 숨만 나가면 돼. 이 숨만 나가면 돼. 어, 좋았어. 오케이. 썩소도 이제 동료로 들어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클리어까지. 썩소가 동료로 들어오면은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 오. 자, 우선은 캐르빔의 깃털을 한번 구해야겠죠? 오케이, 세이브. 캐르빔의 깃털을 한번 구하러 갑시다. 오케이. 여기 뭐라고 적혀있지? 경고, 이 숲은 정말 위험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개소리 하지 마. 나한텐 썩소가 있습니다. 은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헐, 한 방에 안 죽네? 헐, 똑같은 다크니스라니. 똑같은 다크니스 쓰네. 캐르빔의 깃털이니까 당연히 캐르빔을 잡으면은 주겠죠? 아, 그리고 이제 썩소가 있으니까 영광굴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영광굴비. 오케이, 캐르빔의 깃털 바로 나왔네요. 이거 원래 40%의 확률로 나오는 건데 바로 나왔네. 굿. 오케이, 영광굴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복 좀 하고. 자, 회복을 합시다. 썩소니요? 야, 이 새끼야. 니 감히 아까 날 죽여? 이런 쌍놈의 공갈배기. 다크니스. 죽었습니다. 오, 굴비소드 획득. 오케이, 굴비소드. 나이스. 굴비소드. 일단 그리고 퀘스트를 완료해야겠죠? 퀘스트 완료. 그걸 구해와서 어디 한번 볼까? 자, 이걸로 마왕을 쓰러뜨리라고 뭘 줬을까요? 엑스칼리버를 줬군. 일단은 엑스칼리버를 썩소한테 끼고. 잠시만, 콩갈이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짜증나는데? 벗어 이 새끼야. 왜 니가 끼고 있어 임마. 이런 쌍놈의 새끼. 이런. 여기서 한 번 더 사면 되지. 야, 돈 엄청 많은데? 얼마야? 용가죽 플레이트 하나 샀는데 14만원이나 남았어. 헐, 대박 부자. 야, 껴라. 아, 뭐야. 아, 잠시만. 아닌가? 헐, 뭐야? 이게 더 좋잖아? 뭐야? 잠시만. 아니, 뭐야? 이게 더 좋네? 아니, 뭐야? 오케이, 굴비소드는 확실히 엑스칼리버가 훨씬 좋아요. 굴비소드보다는 엑스칼리버가 훨씬 좋아. 세이브 한번 해주고. 이제 저기 한번 가자. 자, 마왕 잡으러 가자. 마왕 한번 잡자. 잘공님 안녕하세요.
마왕, 어? 마왕 한번 찌끄려야지. 나 냉면 먹고 싶어, 빨리.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아니. 어, 이새 둥이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당신은 둥이? 그래, 사실 내가 마왕이다, 덤벼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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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이! 아, 이 새끼. 아, 스파이럴 블레이드! 아, 다크니스! 어, 뭐야. 어, 미친. 아, 스파이럴 블레이드! 다크니스! 오, 역시 마왕이라 쉽게 안 죽는군. 스파이럴, 아, 미친. 뭐야 이거 평타? 평타 했는데 7000이나 달아. 헐. 어 뭐야 미친. 저 뭐야 잠깐만 저 왜 이렇게 세. 잡았다 잡았다. 아니 뭐야 보스 경험치랑 돈이 왜 이래. 아니 아니 보스 경험치랑 아니 뭐야. 공가리의 모험 리메이크 여기까지입니다. 플레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 뭐야 이 개막장 스토리는. 사실 마지막엔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이 비.. 아이.. 아이 참.. 아이.. 공가리의 모험 클리어 했습니다. 굿. 짝짝짝짝.